이런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소비 쿠폰 발행도 다시 시작됩니다. 일단 영화 또 공연과 같은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는데 얼마나 할인되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전서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서울 명동의 한 영화관입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극장 가기를 꺼리고 신작 개봉도 줄어들면서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습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관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지만 정부의 소비 쿠폰 소식에 관객들로 다시 붐빌까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 할인해주고 그런다니까 가족끼리 또 영화를 볼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이참에 뭐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외출도 못하는데 영화 뭐 같이 본다는 거 좋죠. 너무너무 좋죠. 다음 주 또 개봉하는 영화들도 있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 가지고 문화생활을 하지 못했던 관객들한테는 하나의 어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목요일부터 티켓 예매 사이트를 통해 전시와 공연을 예매하면 최대 8,000원 싸게 볼 수 있고 영화 쿠폰은 각 영화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다음 주 금요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다음 달엔 실내 체육시설에서 8만 원 이상 사용하면 카드사로부터 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숙박과 여행, 외식 분야는 상황을 고려해 쿠폰 지급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. SBS CNBC 전서인입니다.